다들 다리 긴 게 하나씩 갖고 있는데 네. 왜 본인만 없는 거야? 그러니까. 죄송합니다. 네. 지금 보이신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1분 남은 이 시간 동안 이제 다리 털을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갑니다, 여러분. 네.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안 주는 거야? 아, 그 뭐 그런 걸 왜 준비해? 네. 아까 벌써 갔는데 뭘 왜 준비해? 오, 정말 이거 봐. 나 이게 더 싫어. 어, 이게 더 싫어. 세상에. 어, 나 진짜. 이걸 내가 만지고 있다는 게 세상에 더 싫어. 네, 진짜. 어, 정말. 진짜 정 떨어진다. 아니, 이런 걸 왜 갖고 있었던 거야, 지금까지, 털을. 이런 거라뇨. 어? 신체 발부 수지 부모, 불감 회상 효지 시야라고 했는데. 여러분 보세요. 이걸 왜 가지고 있냐니. 아니, 정말. 남성분들, 진짜 제모 하세요. 진짜 여성분들이 남자들 털 좋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.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 같은 그런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깔끔하고 약간 젠틀한 느낌의 남성분들이 네.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. 네. 홍정환 님이 저 양반 네. 털 많네라고. 그러니까요. 네, 제가 털이 많았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죠. 지금 사라졌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다리털이 되게 길고 두꺼워요. 네. 그래서 솔직히 한 번보다 두 번 정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굉장히 굵은데 그래도 네. 벌써 너무 깨끗하게 어머 네. 세상에나. 어 진짜. 여러분 진짜 너무 더러워요. 난 다리 털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좀 무섭긴 하다. 털이 뭉쳐 있으니까 되게 더럽죠. 어머 내 손에 묻었어. 어떡해. 정말 싫어. 나 좀 놀라워서 지금 말을 못 잊고 있어요. 네, 네. 진짜 오늘 네. 자,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가져가시는 네. 거거든요. 이거 정말 대박이죠. 여러분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. 남성분들, 여성분들 할 거 없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, 겨드랑이 이렇게 깨끗하게